최근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킬러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는 인플루엔자, 그 변이 과정과 위험성을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끊임없이 창궐하는 여러 바이러스 가운데 과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에볼라나 에이즈가 아닌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B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A형은 주로 사람과 돼지, 조류를 감염시키고 B형은 사람과 물개에게만, 그리고 C형은 사람과 돼지에게 감염됩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A형입니다. B형과 C형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사람과 돼지, 조류 사이를 오가며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에는 돼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돼지는 특이하게 사람과 돼지, 조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데 이때 돼지 몸속에서 사람과 동물 바이러스가 만나 유전자를 주고받으며 변종을 만드는 겁니다. 돼지는 이 조류에 있는 리셉터, 그다음에 사람에 있는 리셉터가 삼각호흡기에 둘 다 갖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돼지 입장에서는 사람 인플루엔자도 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려서 동시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그 섞여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게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재채기에서 나온 분비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됩니다. 한 명이 수십 명, 순식간에 수천 명이 되며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감염병 대유행, 판데믹이 시작되는 겁니다. 판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한 감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되는데 2009년 신종플루가 등장했을 때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판데믹이 발생하면 인류는 당장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대항할 만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출현하기 때문에 면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충격이 큰 거죠. 인류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단을 찾고 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빠른 확산과 진화로 바이러스 완전 정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